demo. Elstarco install OpenStep. Which version should I use? Elstarco version 6. Okay, I will try it. By the way, happy birthday to OpenStack. 자, 이제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배포되는 게 좀 보이시죠? 저 지금 그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AI 쪽에 음성 인식 쪽에 좀 연결해 놨고요. 사실상 AI 음성 인식에서 딱 받으면 아까 제가 차트를 배포한다 했잖아요. 그 차트 배포하는 것들이 이제 딱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금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아까 보시면은 오픈스택드 차트들이 그 그 글랜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줄여드릴까요? 글랜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배포되는 것들이 보입니다. 보면 키스톤, 그 다음에 마리아드비, 이제 다 레지던트 이제 밑에 있는데 다 보이죠.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쿠버네티스상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그 마리아드비가 그 연결될 때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뉴트론 DB 이닛인데 이거는 이제 이닛 시킬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. 그 최초에 그 데이터베이스 오픈스텝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DB 싱크해야 되잖아요. 그거를 그 자동으로 이제 이닛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파드가 올라오면서 아 이거는 DB 이닛부터 해야겠구나 해서 DB 이닛 스크립트가 돌아가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것들이 이제 계속 오픈스텝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해요. 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그 보시면은 이제 파드가 이렇게 이닛을 거쳐서 러닝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그 파드 안에 보면 컨테이너가 그냥 있다 했잖아요. 그거 말고 이닛 컨테이너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. 그 뭐냐면, 스펙을 나온 거예요. 왜냐면, 우리 파드가 뜰 때 최초에 뭐 하는 거 없어? 하나 더 하는 거 없어?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때, 아, 나는 기존에는 잡 가지고 돌렸는데, 잡이라는 타입으로 돌렸는데, 실행되기 전에 뭔가 최초에 한번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닛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이닛 컨테이너들은 보통 뜨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DB를 크리에이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제가 이 테스트를 한 2분 정도 걸렸는데 조금 더 걸리나 예, 거의 다 이제 끝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그 API 서버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.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